만일 전임 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제가 사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공영방송 근간을 뒤흔드는 수신료 분리징수 취준을 즉각 철회해 주십시오. 수신료 분리징수를 요구하는 국민의 싸늘한 여론은 공영방송 KBS와 이를 이끌어온 김희철 사장 스스로가 만든 현재 아닙니까? 이제 선동의 시간은 그 유효가 다했고 책임의 시간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지난 세월 정권이 바뀔 때마다 KBS는 늘 위풍에 시달려왔고 그때마다 KBS 구성원들은 국민과 함께 공영방송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역사가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실의 분리징수 추진은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이 유중한 상황 앞에서 KBS 사장으로서 무거운 결심을 했습니다. 만일 전임 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제가 사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니 대통령께서는 공영방송 근간을 뒤흔드는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즉각 철회해 주십시오.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이 철회되는 즉시 저는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또한 아시아 공영방송을 대표하는 KBS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대통령님과의 면담을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에 따라 해당 업무를 담당할 유관 부처에도 제안드립니다. 방송법에 명시된 수신료의 징수는 수신료 징수의 실질적인 주체는 KBS입니다. 따라서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한 논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KBS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KBS는 수신료의 가치가 충실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하겠습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지적과 질책에는 깊이 고개를 숙여 사과드립니다. 뼈를 깎는 성찰과 혁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지금의 수신료 통합징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성을 구현하는 최선의 방식이라는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넓은 양해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여론의 철퇴를 맞고도 모렴치한 선전선동에 올인하는 공영방송을 도대체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까? 김희철 KBS 사장,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사장직을 내려놓겠다면서 수신료 분리징수 철회를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공영방송으로 책무를 다하지 못해 시청자,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은 KBS가 자신들의 책임을 왜 정권의 탓으로 돌리려 합니까? 국민이 낸 수신료 아까운 줄 모르는 방만한 경영, 공정성을 상실해버린 지 오래된 공영방송의 무책임, 미디어 환경의 시대적 변화를 쫓아가지 못한 무능한 경영진의 책임, 수신료 분리징수를 요구하는 국민의 싸늘한 여론은 공영방송 KBS와 이를 이끌어온 김희철 사장 스스로가 만든 현재 아닙니까? 이제 선동의 시간은 그 유효가 다했고 책임의 시간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얼마 전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대통령실 청사 앞을 찾아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반대하는 온갖 정치적 규탄 메시지를 쏟아낸 뒤에 자세한 내용은 봉투 안에 들어있으니 대통령과 잘 논의해달라며 항의서한을 전달했는데 그 봉투 안에는 이런 빈 백지 두 장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오직 보여주기 초에만 집착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소환의 글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고의원의 백지 퍼포먼스가 민주당의 현 주소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민주당의 선전선동을 따라라도 하듯 김희철 KBS 사장이 내용 없는 쇼로 국민을 기만하니 후한 무찬 행태가 제1야당 민주당과 공영방송이 50보 100보입니다. 영국의 공영방송 BBC도 2027년 이후에는 수신료를 폐지하려 하고 있고 전 세계의 공영방송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서 그 자구적 노력들을 함께 고민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부 충격 없이 스스로 변하지 못하는 공영방송이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국민적 여론의 직면토록 만든 건 어느 누구의 탓도 아닌 공영방송 스스로가 불러온 문제입니다. KBS와 민주당은 궤변과 선동으로 시대적 요구에 역행할 것이 아니라 국민 여론을 겸허히 수용하고 앞으로 어떤 변화와 혁신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 나갈 것인지 진지한 고민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